네, 안녕하세요. 오늘 알아볼 경매 물건은 빌라권으로 사건 번호는 2019 타경 534-83번이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경기도 광주시 삼동이라는 곳에 있고 삼동역이라는 거가 들어선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더 물건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재지는 다시 말씀드리면 경기 광주시 삼동 80, 75-1 더원 빌리지라는 데 삼동 101호 물건이며 임의 경매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도는 다세대 빌라로 나와 있고 감정가는 1억 4천, 그리고 현재 입찰 이자로 70%에 해당하는 9,800만 원이 최저가로 되어 있습니다. 입찰 보증금은 10만, 10%인 180만 원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채권자는 한국 양봉농협이라고 되어 있네요. 채무자 겸 소유자 되어 있으시고, 채무금에 나와 있습니다. 토지 및 건물 면적은 이렇게 되는 걸로 약 건물 면적이 15평 정도로서 빌라로 치면은 투룸에서 쓰리룸 투룸 정도로 빠져 있는 건물 평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각 기일은 현재 방송 녹화 하기 약 보름 후에 시작이 되는데 10월 14일로 되어 있고 접수는 19년도 5월 7일날 접수가 되어 있네요. 네, 한번 낙찰 유찰이 돼서 떨어진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건 현황으로는 큰 특이사항은 없고 이쪽 상권에 대해서 이렇게 물건 현황에 대해서요 적어놨는데 경기도 광주시 삼동 소재 류 서울CC 골프장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인은 다세대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이다. 여기서 눈여겨볼 게 바로 뉴서울CC 골프장입니다. 이 골프장이 서울권하고도 가까웠고 상당히 큰 골프장이어서 되게 유명한 골프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골프장 올라가는 길목 도로에는 고급 차량들이 많이 다닌다라는 점이 한 가지 좀 지역적인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방은 두 개이고, 거실, 주방, 화장실 하나가 있고, 승강기도 설치가 되어 있는 빌라인데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필 1단 부정형 왕경 사지로 다세대 주택이 건부지로 이용 중에 있다. 네. 광주 지역에는 이러한 여러 정책 등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등기 권리 요약본을 좀 보면은 소유자 나와 있고, 전 소유자하고의 관계는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말소 기준 권리가 되겠고, 바로 여기에서 임의 경매가 신청이 되었다라는 점. 한국 양봉농협에서, 이렇게 물건을 보시면 되겠고, 이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한 매각 물건 명세서 보겠습니다. 조사된 임차 내역이 크게 없다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다라는 거는 소유자가 살거나 아니면 그냥 빈 집으로 되어 있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네. 이렇게, 그런데 이 매물서만 보면은 아무 문제가 언제 없는 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임차를 바로 들어가면 될까요? 네. 제가 현장 조사를 다녀오면서 이거는 조금 한번 의심이라기보다는 좀더 깊게 알아봐야 되는 물건이다라는 결론이 저는 내려졌는데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황 조사서 내역에서도 역시 이제 채무자 겸 소유자 이처 나문혜 씨 사람을 만났다라고 하네요. 처가 살고 있다. 나문혜 씨가 면담한 바 임차인은 없다고 진술함. 주민센터의 전입세대 열람내역 및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받아본 바 채무자 겸 소유자 외 다른 전입세대 없음을 확인하고 전입세대 열람내역 및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함.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 안에는 지금 이 건물의 소유자 겸 그리고 채무자의 가족들이 살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은 이런 가정이 혹시 여기가 가능할지 한번 보면 좋은데 어떤 가정이냐면은
이 채무자 겸 소유자는 딴 곳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집에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세대가 살고 있다. 그리고 이게 임차 내역을 했다. 임차 계약을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물건이. 그렇다고 하면은 이 물건의 핵심 포인트는 임차인이 있다라는 가정 하에 이 임차 조건이 무엇이냐를 알아보는 게 키포인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제가 판단하기로 여기에서 채무자겸 소유자는 살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현장, 이 조사관이 만난 사람은 이 남은 씨가 아니라 여기에서 살고 있는 임차인의 가족이 살고 있다고 하면 아내, 여성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가정이에요. 네, 저도 요거를 만나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물어보진 못했지만 이런 가정을 저는 현장 조사를 통해서 좀 느꼈어요. 네, 확실합니다라고 말을 못해서 좀 그런데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물건에 대한 거는 주인 말고 임차인이 있다.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낙찰받았을 경우 이 임차 보증금이 임차 계약이 있어서 임차 보증금을 떠안고선 낙찰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그것이 현장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했을 때 현장 조사서 내용 자체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어떻게 보면 현장 조사서 내용이 틀린 거기 때문에 금액적인 판단, 아니 금액적인 손해가 발생되진 않겠지만은 이 부분을 해결하고선 넘어가야 된다라는 점이 이 물건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등본을 좀 살펴볼 텐데요. 네. 전 소유자라고 나와 있었죠. 2016년 11월 28일 날 소유자 양재훈 씨였습니다. 그 전까지 이제 신탁 회사에 맡겨져 있다가 이렇게 있다가 당일, 바로 그 당일이에요. 28일 소유자 고범수님께로 바로 넘어갑니다. 근데 보시면 등기 원인을 보시면 2016년 1월 8일 날 매매를 했다는 거고 신탁재산 2016년 28일 날이 등기 원인 날짜가 계속 뜨죠. 어떤 얘기냐면은 양재훈 씨가 어떻게 보면 소유권을 갖고 있고 이걸 신탁에 맡겨놨다가 1월 8일 날이 고범순 씨한테 매매 계약 자체가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일 날 바로 소유권자가 이전이 두 번이나 된 거죠. 양재훈 씨가 원래 이 집을 갖고 있지 않고 신탁 쪽에 어떻게 보면 요분께서 건설업자일 수도 있어요. 건축업자. 네. 해서 고범순이라는 사람이 이 집을 샀는데 네, 샀던 거죠. 예. 네. 그래서 바로 이렇게 넘어갔던 거고 여기서 소유자 1월 8일 날 있다가 바로 언제 2019년 약 3년 좀 약 3년 정도 있다가 예. 바로 임의 경매 개시가 결정이 됩니다. 왜냐? 이곳에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던 거고 그 채무에 어떤 채무냐? 바로 이제 요 양봉 농협에서 근저당권을 설정을 해 놓은 거죠. 등기원인 16년 11월 18일. 네, 소유권이 넘어오면서 한마디로 뭐냐면은 여기에서 담보 잡고선 이 집을 매입한 거죠. 네, 매입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집이 이제 이 채무가 변제가 안 되기 때문에 경매가 넘어갔다. 상당히 단순해 보이죠? 네. 아, 그러면은 이 채무만 낙찰받으면 되겠네. 여기에 무엇이 되어 있냐 바로 임차인이 서류상에 나와 있지는 않은 임차인의 존재가 있다라는 점을 우리는 강구해서는 안될것 같아요. 물론 가정입니다. 만나보지는 못했어요. 네. 자, 제가 현장 가서 이제 사진을 찍은 거고 조금 이게 빌라이지만은 빌라치고는 좀 고급스러운 느낌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바로 주차장 출입구가 되겠습니다. 네, 주차장이 있어요. 빌라인데 지하 주차장이 좀 고급 빌라 같은 느낌이 들어가요. 네, 이제 여기가 주차장, 지하 주차장 같은 개념이고, 이 위쪽으로 동이 1개, 2개, 3개, 4개, 5개가 있고, 임차가 나온 물건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앞쪽은 뭐 그렇게 크진 않지만, 공용부지를 같이 쓸수 있는 정원 같은 것들이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지하 주차장.
이 모습인데, 제가 갔었을 때는 이제 비가 좀 왔었던 날인데, 조금 이렇게 누수가 발생되는 이런 결함은 좀 있었습니다. 예. 이 부분은 뭐 이렇게 조금 보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빌라에 이러한 지하 주차장 공간이 있다라는 점은 엄청 큰 메리트죠. 네, 누수가 여기 이렇게 있네요. 네, 저 이거 1층 올라가서 찍은 사진인데, 네, 이런 정원들이 있어요. 네, 빌라치고는 상당히 매력이 이런 공간이 있다라는 것 같이 아이들도 안전하게 좀 뛰어놀 수 있고, 네, 오, 되게 깊어요 여기가. 그래서 뭐, 네.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되게 매력 있는 빌라에서 거주할 목적으로 이렇게 입찰에 참여하신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매력적인 건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이거는 요 물건입니다. 여기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물건이고, 상당히 이쁘게 지어져 있더라고요. 이게 건축 연도가 이제 16년도이니까, 네. 지금 약 3년 정도 지나가지고서 이제 조금씩 이제 노후화가 시작되긴 했는데, 그런데 보시면은, 네, 보시면은 근데 상대적으로 되게 관리는 잘 되고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네, 요 집, 네, 사람 살고 있습니다. 네, 거주하고 계세요. 네, 채무자는 아니라는 거죠. 소유자가 살고 있지는 않다. 제가 판단하기에 요 지금 요 집인데 여기 보면 이쪽에 테라스가 있어요. 또 이런 테라스가 있어서 네, 공간을 좀 활용하기에는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보려고 했던 건데 왜 여기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느냐? 네,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현장에서 거주자를 만나보지 않는 이상 좀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이런 우편물이죠. 우편물을 좀 보시면은 네, 여기 온 건데 네, 이거죠. 제가 봤을 때 현장 조사관 분께서는 이분을 만난 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분을 만나고선 이분이 그분이다. 예, 채무자 겸 소유자의 아내다라고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이 사건은 결국에는 그거를 뭐 이렇게 이런 사실을 모르고 내가 원하는 낙찰 가격에 낙찰을 받는다고 해서 했는데 이런 문제가 딱 임차인이 발생이 돼서 보증금까지 떠안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됐다 하더라도 이거는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 조사서 자체가 오류를 범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조사가 안 되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조금 복잡하고 머리 아프긴 하지만 그런 조사가 받은 그러한 심의 과정을 거쳐서 긍정적인 피해는 받지 않겠지만은 결국엔 이 물건에서 내가 적당한 합리적인 가치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이 정말 누구인가? 소유자가 살고 있느냐, 채무자가 살고 있느냐, 아니면은 다른 임차인이 살고 있느냐. 만약에 다른 임차인이 살고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임차 조건은 무엇이냐를 알아보는 게 포인트예요. 예. 그 포인트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은 역시 현장 조사서에서 이분을 만나보는 거. 근데 대부분이 만나서 가면은 가라계약서를 쓸 수도 있고 자기가 임대 조건을 한거 이상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는 풀어나가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뭐 보증금 1억이라고 할 수도 있고 정말로 보증금이 5천밖에 안 되는데 1억이라고 해서 해도 그걸 누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예 서로 간에 그냥 계약을 그렇게 했다고 하면은 그래서 여기는 낙찰 가격을 이제 제시할 때참 답이 없어요. 이런 물건들은 예 정확하게 뭔가 문서로 딱 되지 않고 이 사람이 원하는 금액 이하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1억이다. 그럼 이 물건에 대한 가치를 감정평가액 1억 4천이고 여기 시세 자체가 보증금 전세권이 보통 1억에서 1억 5천 사이에 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 빌라 자체가. 그렇다고 하면은 적어도 네 1억이라고 하면 보증금이 4천만 원 이하에서 네, 4천만 원 이하에서 조금 낙찰가격이 형성이 되어야 되고 만약에 그런 임차관계가 크게 없다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뭐70% 선인 지금 9천만 원뭐약 1억 선에서 뭐 8천에서 1억 사이의 낙찰 가격을 형성하셔도 저는 나쁘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네, 이 물건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더 계속 주의 깊게 살펴보고 한번 저도 현장 조사를 나가서 다시 한번 좀더 확실하게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는 과정을 거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